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우리 목회자가 모든 사람들에게 좀 편안함을 줬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고통을 준다든지 부담을 주지 않는, 불편을 끼치지 않는 편안함을 주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목사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거치는 돌이 되고 없어서 좋은 사람이 되고 골치 아픈 존재가 되면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는데 목회자 그래 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자아처리, 자인격처리, 인격처리, 그리고 옛사람처리가 좀 달라요. 옛사람처리는 영에 대한 이야기고 자아처리는 혼, 생각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처리 문제, 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법, 또 생명의 성령의 법, 또 제자도 이런 등등이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필요한 사람 꼭 구하셔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 물어보고 한 서너 분 어떤 목사님은 주일마다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래요. 몸에 배이게 하려고 그래 했으면 여러분께 큰 축복이 될 줄 생각됩니다. 뭐 그냥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들으면 또 읽지를 안 해요. 참 사람들이 이게 공짜는 또 그래서 또 계속 또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문서 선교로 여러분 구입하셔서 축복이 되길 바라고 그 이번 주제가 오늘 내일 주제가 그 성경적 구원론과 생명의 성경 약간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좀 이렇게 언뜻 흥미롭게 하기 힘든 무거운 주제인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경기도 분당에 분당 크리스천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로 제가 하는 사역이 국제 목회자 아카데미, International Ministers Academy, 그걸 하면서 매월 이제 한 달에 이틀 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제로 주로 강의하는데, 뭐 장소도 조그맣지만 참 많이 모여요. 하여간 뭐 등록을 미리 1년치 등록한 사람도 있고, 딱 30명밖에 못 들어간 장소인데, 내년에는 봐서 3월달부터 수도권 지역을 분당해서 중부 지역을 대전에서 남부 지역을 부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은 주제로 이렇게 이틀씩 이렇게 쭉 해나갈 텐데 뭐 그 중에 아주 핵심 주제가 되는 성경적 구원론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목회자 시민이라니까 평생 그때 말할 필요 없는 거라도 우리끼리도 할 예의가 있잖아요. 강단에 설교할 때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끼리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가 됩니까? 로마서 성경구절을 보면 죄는 지으려고 해도 안 되지만 안 지으려고 해도 안 돼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성경의 로마서 7장 가르치면 죄를 안 짓고 선하게 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말려들어요. 왜냐하면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 봐요. 그런 교인들끼리 말해버리면 잘못 큰일 납니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 장모서 와서 저리지도 좋다 그러더라. 이거는 본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반어법 들어보셔서 반어법 예수님 반어법을 자주 썼어요. 부자 청년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거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계명 지킨다고 영생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율법적인 청년이니까 계명 지켜봐라 이 말은 계명 지킨다고 될 수 있다 없다 그 마음을 부수는 작업입니다. 그걸 반어법 반어법이래요. 반어법 이 반대말을 써서 깨닫게 해서 부서질 때 복음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의 방식인데 이제 내일 공부는 너무 중요한데 생명의 성립법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을 좀 짚을 겁니다. 참 큰 숙제인데 왜 사도 바울 같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주님의 빛을 받고 그렇게 선교사가 목회자가 또 성경을 많이 기록한 그 사람이 왜 단식을 했을까? 오라 권고하다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법과 법의 부딪힙니다. 내가 그 미묘한 어떻게 우리 안에 법과 법이 전쟁이 벌어지는가를 내일 7장을 중심 말하고 이제 생명의 8장 가서 그걸 쭉 이제 내일 나눌 텐데 성경적 구원론이 참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알겠습니다만은 우리들 교회 신경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어요. 행위 구원론자 너무 좀 발의를 해요. 또 그분들이 존경받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크게 하고 아주 인격도 훌륭한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 따라가요. 또 많은 교인들 그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살아 천당 가겠느냐, 아무리 지옥 갈 것 같다. 그러는 게 군사님 날 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교인들 중에 지옥 갈까봐 걱정하는 사람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행위 구원론 때문에 그게 둘러나와요. 행위를 가지고 나오게 되면 아무도 주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꼭 지옥 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는데 되게 흔들리는 구원론의 종류가 뭐 이런 종류입니다. 종교개혁자가 말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쪽으로 그동안 쭉 밀고 나왔는데 한국계 대부분이 그런 흘러나왔는데 근래에 부딪히는 천주교처럼 믿음만 가지고 되는 걸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런 주장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 캐톨릭 같은 그런 주장이 그리고 또 종교 다원화 사산 라는 얘기잖아요. 오직 예수 그렇게 고집하지 말아라. 종교 다원화 사상. 그것도 캐톨릭이 이제 중심되는 사상인데, 김수환 추경이 살아있을 때 그분의 육성 메시지 하나가 우리 캐톨릭은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아주 너그러운 그런 오픈 마인드 된 모습으로 그분의 존경을 받고 대단한 분으로 이제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종교 다원화 사상, 행위의 중요함을 가르쳐서 또 한국 교회가 하도 믿음 믿음 은혜 은혜 하는 바람에 행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세월호 사건 봐라. 우리가 교회가 존경도 잃어버리고 전도도 안 되고 그 이유가 행위를 좀 더 강조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 그만 들어보세요. 유보적 칭의론. 우리 유명한 학자 얘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았지만 그건 끝난 것이 아니고 유보가 되어 있다. 일생을 사는 걸 봐서 죽기 전에 최종 결정해 주는 것이지 지금 의롭게 됐다고 해서 그 진짜 의롭게 된 건 아직 아니다. 다시 말하면 졸업장 주기는 주는데 그때 도장은 아직 안 찍었다 그 말입니다. 도장은 나중에 하는 걸 봐서 찍어줄 테니까 우리가 정말 바로 살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 유보적 칭의론 거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하더라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진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주장이 상당히 많아. 보면 또 그럴듯하잖아요. 거룩한 삶을 누가 반대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혹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지 말자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더구나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지옥 갈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이 막 책도 펴내고 세미나도 하고 많이 모이고 저도 거기 가봤는데 대단해요 하여간. 이런 등등. 예, 감사합니다. 이런 등등 이 구원론의 이 다양한 가르침 때문에 교인들도 흔들리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옥 갈까봐 또 겁을 내야 되고 또 천국 가려면 또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문제 등등 때문에 구원론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제도 말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슨 목사가 돼서 목회한다, 뭐 예배당 짓고 교회 커진다, 또 뭐 세미나하고 양육하고 뭐 목장도 하고 대쪽게 다 좋은데 군력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지옥 가버리면 얘기는 끝나잖아요. 교인들은 고사하고 우리 자신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버린다. 그럼 얘기는 끝나잖아요. 그리고 구원은 문제가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다른 사상은 교리의 차이가 있어도 지옥 천당 가는 데 영향을 안 주잖아요. 구원론이 흔들어 버리면 우리 기독교 통째로 뿌리 채 흔들리고 말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구원론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목회가 목회의 방향이
아가 잘못돼 버리면 교인들을 훌륭한 사람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게 돼요. 이해가죠? 열심히 있는 사람 만들어서 또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다가 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열쇠는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열쇠잖아요.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시죠.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어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얘기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와요. 신약을 짜면 예수의 피가 나와요. 성경 줄이고 줄이고 줄어 딱 두 글자가 나와요. 예수 딱 두 글자가 남아나요. 성경을 딱 쪄, 아주 짜서 줄여버리면 딱 예수 두 글자가 나와요. 그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 거기 맞춰야 되지. 뭐 프로그램이다 인본주의다 이렇게 자꾸 맞춰버리면 전 이번에 어제도 말했습니다만은 오늘 목회자 따로 모이니까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한 열흘 전에 뉴저지 부흥회 때문에 이렇게 왔던 뉴욕 거쳐서 지금 이제 내일 또 워싱턴 DC로 애틀랜타를 쭉 이제 내려가는 길인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뜬금없이 내 안에서 막 전율이 나요. 전율이. 왜 그랬지? 근데 갑자기만 뜨거운 감동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셨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교회 보면 뭐 성령 체험도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뭐 가정 프로그램 아무리 대단해도 누리면 역사가 막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별걸 다 해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진 것보다 더 큰 복음은 없잖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존재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진짜 그거는 놓쳐버리고 소홀히 하고 또 너무 단순하니까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그 복음을 놓쳐가지고 열심히 있는 교인들조차 잘 못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래버리면 우리가 주 앞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단순한 메시지인데 가장 큰 복음인데 그리고 우리 만날 때마다 나 이걸 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신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됩니다. 그 단순한 복잡한 건데 아 단순할수록 좋아요. 저는 군대 생활 공군에 오래 있었는데 사관학교 4년 장교 20년 군대처럼 설교도 간단한 게 좋아요. 설교도 복잡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되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생각하여 맞지 않습니다. 뭐또 생각하여 맞지 않아요. 부활했다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빈금을 돌리고 형용사 많이 쓰고 멋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설교는 근상 같은데 남아 남는 게 없고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고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참 우리의 사역에 참 다분하게 짝이 없고 그랬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틀 동안에 오늘 원래는 성경적 구원론 내일 생명의 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또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합쳐서 그저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절 성경 보면요 생명 그냥 많이 나와요. 또 성령 많이 나오는데 생명과 성령을 붙여놓은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밖에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8장 2절이 꽃봉오리처럼 우뚝 서 있잖아요. 성경 전체 꽃봉오리 하나를 집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랬습니다만 로마서 8장 2절이 꽃봉오리처럼 우뚝 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과정으로 로마서 내가 십수년 동안 이렇게 국내 집회를 하면서 주로 티칭한 게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훑어나는 게 참 중요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어슬렁 이거 뭐 부흥 집회도 아니고 믿습니까? 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을 펴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을 펴보시고 우리는 보통 그 로마서를
성경 중에 성경이라 그래요. 로마서가 뚫리면 성경이 뚫린다 그런 걸 들어보셨죠? 로마서 안에 교리가 있고 생활이 있고 다들 있잖아요. 성경인데 더구나 8장이 로마서 중에 로마서고 2절이 꽃보글인데 이제 그걸 내일 이제 공부할 텐데 로마서 5장을 보면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 정죄는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 한 분 하나하나 한 사람 아담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고쳐가세요. 대표의 원리 무슨 원리? 대표 원리라고 우리는 그 뒤에 주로 뚝 써 있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몽땅 죄인되고 그리스도 예수 한 분 때문에 믿음으로 의인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교파가 뭐냐 역사 전통 열심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뭐 교파를 묻는지 뭐 학벌 배경 뭐 학문 뭐 기도 시간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여러분의 목회하는 교인들이 정말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In Adam or in Christ Jesus 아담 안에서 죄인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잖아요. 아담 안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 잃어버린 자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무슨 원리? 대표의 원리 한 사람 아담과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가진 걸 믿을 때 나한테 다 들어왔잖아요. 예수 있으면 다 있고 예수 없으면 다 없잖아요. 예수 있으면 죄사함 있지요. 거듭남 있지요. 영생 있지요. 부요가 있지요. 건강이 있지요. 의가 있죠. 거룩이 있죠.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지 사실은 멈추고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다 받았단 말입니다. 어제 잠깐 변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의인됐잖아요. 죄인이 의인. 의인됐단 말은 영어로 righteous 이 말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Right standing with God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관계 개념이 관계 개념. 그 의인 걸 때 바로 된 자꾸 사람들은 윤리 도덕 의인 거라면 아이고 내 꼬라지가 무슨 의인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성경의 의인이라 그 말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됐다 받으시면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의인 됐다. 그 의인은 하나님 선물로 주잖아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게 아니고 내 죄가 예수께 넘어가는 동시에 그리스도 의가 나에게 넘어왔잖아요. 로마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죄 없는 그분을 죄로 정했다. 죄 덩어리 정했다. 우리 죄가 넘어갔다. 하나님이 죄 덩어리 십자에서는 예수님 죄인이잖아요. 십자가 위에서는 말입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죄인이 아닌데 죄 덩어리 된 것은 죄로 취급한 것은 우리 죄가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넘어서 내가 믿음으로 선물로 의인됐잖아요. 그러므로 어제 말했죠. 이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의나 예수님이나 내 의가 지금 똑같은 의입니다. 이거 신비롭잖아요. 내가 지금 가진 의가 하나님 것과 똑같다. 차이가 없다. 같은 왜? 그거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뿐만 아니고 기맥힌 말. 내가 근래 깨달은 건데요. 지금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천국 간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지금 을을 가지고 가는 것이지. 이게 기맥힌 복음 소식, 은혜 소식 아닙니까? 천국 간다고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완벽한 그리스도의 여기 나에게 왔으니까 같은 일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로마서 5장 핵심이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구원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적인 개념 가장 단순한 것은 죄로부터 해결, 죄로부터 해결. 죄하고 관계시켜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를 맺 하나님의 영광이라지 하나님께 이루지 못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죄 문제입니다. 착하지 않았다든지 뭐 성적이 나쁘다든지 성질이 안 좋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시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결국 예수님의 목적이 죄 처리가 가장 목적입니다. 뭐 질병도 치료하고 뭐 귀신도 쫓고 기도도 응답하고 부욕해 하고 뭐 온만 것 때마다 가장 핵심 주님 오신 목적은 죄를 처리하고 영생을 주러 왔어요. 영생 주러 왔지. 나 종종 공부를 했을 때나 또 옛날 청소년 집회할 때도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온 것은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어 온 게 아닙니다. 나라, 민족, 애국, 애족, 윤리, 도덕, 그걸 온 분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러 왔어요. 아멘. 영생을 누리면 착해지는 것이고, 아멘. 도덕적인 인물이 되어지고, 효도가 되어지는 것이지, 영생 핵심 메시지지, 도덕적인 것이 기독교 본질 메시지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걸 바꿔버리면요, 도덕도 안 되고 생명도 안 돼요. 이 말 이해가죠? 몸이 있고 옷이 있잖아요.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도덕도 안 되고 생명도 안 돼요. 주님의 질서는 생명이 먼저고, 아멘.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 자라면 도덕이 흘러나오는 것이고, 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도덕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대표적인 문제,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모세 율법과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옛사람의 말한 바 모세 율법이잖아.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말라, 행위의 법이니까 죽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라 그래. 좀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 찾아보세요. 모세 율법의 네, 그리스도 율법. 우리는 지금 모세 율법 아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율법 아래 살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1절. 뭐 주섬주섬 하도 시간이 짧으니까 그제 은혜 가운데 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고린도 9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래 21절 뭐라고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 안에 세 가지, 20절은 세 가지 있는데 율법 없는 사람 이방인들입니다. 모세율법 받는 사람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도 교회 나오기 전에는 율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나오면서 율법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율법 배워가지고. 그러다가 예수 만나자마자 그 길이 끝이 나고 이제는 누율법 속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누율법 안에 있다? 그리스도. 대표가 산상순입니다. 그 외에도 신약 성경 구석구석에 주님이 원하시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 높은 것을 우리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9월 달에 분당 크리스찬 센터에서 산상순을 공부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르칠 때 그걸 듣는 대상은 유대인입니다. 지금 그 중에 제자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세 가지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아직 못 봤잖아요. 이해합니까? 그 말은 죄 처리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전에 지금 산에서 가르치는 메시지니까. 또 성령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가슴에 안고 앞에 유대인들 보고 가르치기를 예수 너희가 들어왔지 살인하지 말라 하시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 율법? 그리스도 율법. 화만 내도 살인이다. 이 기준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율법이니까. 라가라 쓸모없다
그래도 살입니다. 미련하다, 이 멍청아, 그래도 살입니다. 우리 장로님 되시면 장로님도 화는 전혀 안 되시죠? 웃는 게 좀 수상하네. 장로님은 미소작전 가지고 때우려 생각하는데, 장로님, 우리 성경 기준 낮추면 안 돼요. 화내잖아요? 살인입니다. 지옥불에 간다. 지옥 갑니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괜히. 절대 얼른 유대인들이요, 모세율법을 수준을 떨어뜨려서 지킨다고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엄격하게 하지 않고 아주 쉽게 떨어뜨렸어요. 아, 그래도 어떻게 사람인지를 하면서 지금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친 메시지가 화내도 살인, 천목사님 화를 안 내잖아요. 내 지금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화를 내도 나가려 해도 미련하다 그래도 지옥불에 간다. 지옥 갑니다.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지옥 가요. 그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나타났잖아요. 지옥 문제 그걸로 처리하잖아요. 이해 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화내도 좋으냐 그 말 아니고 이제 화를 안 내야 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수준 높은 산상수훈 가르친 주님께서 요한복음을 주시면서 생명을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밸런스를 맞추어요. 재밌죠, 그죠? 다시 말할게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수준 높은 윤리 도덕을 제시해요. 요구해요. 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하잖아요. 그 끝나면 우리가 지옥불에밖에 못 가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잖아요. 또 십자가 통해서 죄를 처리하잖아요. 또 생명에서 법을 통해서 화 안 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화 안 내는 것은 내가 안 내는 것이 아니고 화를 안 내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화가 안 나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수준상 주님 이런 걸 수용합니다. 주님 뜻은 이런 수준 살아야 돼요. 자꾸 들었대. 에 그래도 사람인지라. 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어? 저는 앞에 앉으니까 참 좋네. 물으면 제가 부흥회 할 때 같이 가가지고 물으면 대답하고 뭐 좀 주거든 삼칠절을 나누고. 너무 크다. 8-2제로 8-2제로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 때문에 영광 이루지 못했는데 주님 오신 목적은 뭐 벨소리 다 해고 신학자 뭐 벨란 교리 다 해도 예수님은 죄 처리하러 오셨어요. 이걸 반대할 수는 누구겠습니까? 정리하면 대개 구원 그럴 때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데 아멘? 예수 있으면 구원이 있는데 예수는 구원이 없는데 같은 구원이지만 시제가 좀 달라요. 어제 한번 공부했죠. 어떤 데 보면 에베소 2장 8절 구원을 받았다. 빌립보서 2장 12절 구원 이루어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받았다 그랬다가 이루어라 그랬다가 또 준다 그랬다가 시제가 다른데 한 구원인데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었어요. 받은 믿을 때 받은 구원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을 때 이미 얻은 권천 이것보다가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제가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부산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산에서 구경사무 예배당 저는 목사가 되는데 저는 첫날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부흥회에서 예배당 나가자마자 난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하여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믿었어요. 자 이해해 주세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아.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왜? 반드시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아니 지식이 들어있어야 돼요. 많은 지식 말고 십자가 복음 그거는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 말 깨달음으로 구원받는다 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깨달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덮어놓고 믿는 것은 맹신. 저는 장로신학 이종성 박사 종신학 배울 때 그 말이 알면서 믿는 믿음 모르면서 믿는 믿음 모르면서 믿는 맹신은 성경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죄선 받았습니까? 아이, 어떻게 쉽게 받습니까? 그런 건 아직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자기 믿음, 자기 믿음이라 그래요. 제가 공군 상한 생도 때도 목사가 되고 싶고 꿈이 그런데도 여러분 잘 내 마음을 항상 보세요. 믿는다 하면서도 진짜면서도 내 마음에 항상 이런 마음이 도산했어요. 내가 무엇인가 좀 잘해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보세요. 이게 분석해 보세요. 무엇인가 좀 잘해야 행함이 있어야 구원해 줄 거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자기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누구의? 예수님이 이걸 부술라고 오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예수님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하나님 어려움을 자리에 세우는 사람께 율법의 마침 달라고 왔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은 내 믿음입니까? 주님 주신 믿음입니까? 그건 내 믿음입니다. 주님 주신 믿음이라면 구원의 복음을 깨닫고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아직도 믿는다 그러면서 그건 내가 믿어 주님 주신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회개할 때요 예수님이 그 생각나는 대로 구원받는 조건이 딱 세 가지가 나와요. 믿어라 이 말만 할 때가 있고 성경에 회개하라 이 말만 할 때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믿으라 이 말 할 때 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진짜 회개했으면 믿어진 거고 안 믿어졌으면 그 후회지 회개 아니잖아요. 진짜 믿었으면 그 안에 회개 들어있는 거. 여러분도 구원받을 때 회개란 단어 모르고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해갑니까? 그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회개가. 자꾸 우리는 회개 그러면 뭐 지연제라는 고백하고 부흥사들처럼 뭐 어릴 때 엄마 젖꼭지 깨물은 것도 고백하고 남의 집 사갔다면 왜 이렇게 쉴데 없는 소리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세상제를 지고 갔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지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 설교한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죄를 주님께 가지고 나서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복음으로 맞아요? 틀려요? 내 말 이해 못하는 건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져 나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틀려 맞아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 죄 지고 갔다는 것을 이론에 진짜 믿으면 주님께 가져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울고 불고 예배당을 회개하고 이러면 열심히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눈에 보면 부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헌금 많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열심히 죄 회개하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다 지옥을 믿으면 가져갈 죄가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진짜입니다. 내 말 틀렸나요? 에이, 값싼 구원.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고 값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원체 비싸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행위론자들의 가르침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그래 쉽게 받는 게 아니다. 죽도록 충성을, 죽도록 충성은 제자 도지 구원의 도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제자 도지 구원의 도가 아닙니다. 얘가 지금 무슨 말인지. 그걸 구별을 티칭을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 그렇게 쉽게 구원받느냐? 최선을 다하고, 막 새벽기도 하고, 헌금 많이 내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새벽기도 하지 말란 말에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어렵다고 가르쳐요. 맞죠? 그죠? 어렵게 어렵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구원을 어렵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구원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쳐서요. 마태복음 19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래 내가 선물로 줄게 받으시면 아멘. 불가능하다 가르쳐 어렵다고 말 안 했습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아멘. It, Egypt는 다 끝났습니다. 빚을 다 갚았잖아요. 받는 우리에게는 어렵다 쉽다? 구원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왜? 선물로 주니까. 그러나 그 군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값을 치웠어요. 이해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 구원 잘못 가르치면 뭐 착하게 살고 뭐 열심히 하고 이래가지고 뭐 좁은 문 구원 그래가지고 좁은 문 그리스도가 좁은 문이 자꾸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온 인류가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다 보태면 돈으로 얼마쯤 될까요? 예컨대 10조. 예수님 십자가 진 것은 얼마쯤 될까요? 억조.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 받겠다는 생각이 바로 자기의 이렇게 말해요. 그걸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만두라 그 말입니다. 그만두고 주님 한 걸 받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잖아요. 회개란 말은 도둑질한 회개란 말이 아니고 원래 죄의 뿌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인데 그 분석 뭐 나온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 말 듣고 작업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여자 머리는 남자, 남자 머리 그리스도, 그리스도 머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 머리는 하나님이신데 머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담이 안 물어봤어요.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나는 선악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회개하는 말은 그걸 그만두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노력했잖아요. 그걸 그만두라 그 말입니다. 그걸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다른 자꾸 백날 회개해봐요. 뭐 술 담배 끊고 뭐 끊는 건 좋긴 좋은데 그건 구원과 영향도 안 주고 어떤 분위기 조성은 되는데 쉴 때 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그 생각을 포기하고 복음이라 말은 하나님 일어놓으신 걸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믿으라 그 말입니다. 너무 간단, 너무 단순해요. 자꾸 형용사 넘어서고 예화 넘어서고 같은 교인들이 헷갈려서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어찌하든 복음은 단순해야 돼요. 우리 목회자는요 가능하면 삶도 단순하고 뭐든 단순하게 좋아요. 복잡하게 뭐 형용사 너무 잘 쓰고 자꾸 문자적으로 하고 자꾸 칼빈이 그러면 교인들한테 칼에 비있단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실감 도장 자꾸 해가지고 하는데 하여간 단순하게 좋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첫 번째 구원은 메모하세요. 죄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 죄의 형벌에서 해방받아 죄인이 아는 거예요. 이제는 의인 그 말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김종원 목사님 볼 때 김 목사님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내 말이 틀렸나요?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뜻은 옛 것을 폐하고 모세 율법 것을 내고 이제는 율법 죄인임을 알았느냐? 몽학선생 예수 만났느냐? 그럼 그 기능은 끝났다. 이해가죠? 구원받은 사람께는 기능이 끝났다. 그걸 폐하고 성경에서 빼자 말이 아니고 믿는 자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새 것을 새 언약을 세우러 왔다. 예수님 친히 말해서 그 새 언약이 뭐냐? 쉽게 나와요. 한 번 몸을 들여서 우리를 이미 거룩함을 입었다. 우리 거룩한 존재입니다. Holy person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의 제사로 그렇게 된 사람을 온전케 했다.
여러분이 참 조심하세요. 내가 내 모습 볼 때는 어설프잖아요. 목사 이름이 김두만 목사, 장두만 자꾸 헷갈리네. 나한테 커피 사주면 장씨를 바꿔줄 테니까. 하여간 장씨가 좀 문제가 많아 어쨌든. 장희빈, 장록수, 장영자, 뭐 하여간 장씨 문제가 많은데 영사스가 되네. 목사님은 솔직히 내가 듣기로는 우리 장로님들 다 그래요.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께 잠깐 차 안에서 얘기했어요. 비난하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민 목회 한 케이스 중에는 성공한 케이스라 그랬어요. 다시 커피 한잔 사세요. 우리 장로님 약간 아부게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하시고. 난 뭐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도 하시오. 수련회도 하고 뭐 하여간 좀 목적절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모습 볼 때는 어설프잖아요. 아이고 이래가지고 그죠? 참 저도 내 자신 볼 때는 한심할 때 가끔 있어요. 이래가지고 온전치 못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님을 온전하고 말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 믿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 아브라함을 보러 간다. 아브라함 믿음 무슨 믿는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백씨 아들 낳는다. 말이 된다 안 된다. 그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말이 되면 뭐 불신자도 다 믿지. 우리 말이 안 예수 부활했다. 말이 된다 안 된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 그걸 믿는다고 아멘 그러고 장론 보니까 나 폼도 좀 잡고 한데 막 말도 안 믿는다 하면 돌아댕기고 이 실제로 돌아댕기는 지금 세상 사람 볼 때는 잘 들었죠. 내가 내 모습 볼 때는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어설프잖아요. 죄인 같잖아요. 하나님은 목사님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해요. 거룩하다고 말해요. 온전하다고 말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 의인은 의로운 삶을 통해 의인 되었습니까? 선물로 받았습니까? 완벽한 천국 가도 이보다 더 어려울 수가 없어요. 며칠 전 제가 지금 그 수원에 그 영통의 광교 신도시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우리 집사람하고 저녁 한 9시쯤에 마지막 예배를 보다가 천국 가도 더 어려울 수 없다 이거 보는 순간에 한 5분 10분 나 우리 부부가 말문이 막히게 됐어요. 어쩜 이럴 수 있나.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를 선행을 보이는 것도 의도적으로 의무적으로 목사기 때문에 선하게 살자 그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순간에 선이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주님 받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받는 선행입니다. 선행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선행이 어디서 나오느냐 잘 들으세요. 네가 하느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입니다. 선행이 중요해요. 하늘 받는 것은 또 별개 문제예요. 기억지도 아니한다. 뭣도 아니한다. 어느 게 권사님이 좀 신령해서 그런지 자꾸만 뭐 성령 가르침 받는다 음성 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세계를 너무 몰라가지고 아주 기분 나빠. 권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군생님 하나님 뭐 하나님께 뭐 가르침 받는다고 그런 가르침은 오늘 밤에 물어보라고. 내가 신학생 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모른다. 나만 알고 있다. 물어보고 알아맞추면 용서해주고 못 알아맞추면 이렇게 해서 밖으로 이제 쫓아낸다고. 군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신학생 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다 이거 모르면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와서요. 이 사람아 나도 가르쳐주고 싶지만 내가 기억을 못한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행위 구원 논자가 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우리끼리 지금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고 구원의 돌입니다. 한 번 제사로, 몇 번 제사로 다시 십자가 질 필요는 없다. 지라면 큰일 나요. 단번으로 적으세요. 영어로 once for all. 단번에 다 끝났다. 요렇게 적으세요. 단번에 모든 것을 영원히 once for all.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이걸 칭의의 구원, justification, 거듭나는 거, 죄산받는 거, 자녀가 되는 거, 지옥 못 가는 거. 이 첫 번째 구원 받을 때 우리는 아까 적었죠? 죄의 형벌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제 형벌이 끝났습니다. 왜? 모든 형벌은 그리스도한테 넘어가버렸잖아요. 우리 형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 받은 그리스도에게는 벌이 없어요. 징계는 있어요. 징계하고 벌은 달라요. 그건 훈련 쪽이에요. 혹 앞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히 회개 고백해야 되는데 구원, 잘 들으세요.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잠깐 직진할까요? 불신자가 구원받게 한 회개는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회개하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가 안 됐잖아요. 이해가지요? 그때는 회개 내용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만두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다른 회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뭐 부모한테 불효한 거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가장 엑기스는 뭐죠? 하나님 없이 내 의로 해보겠다는 가설을 뭐 해라? 포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 그럼 회개가 믿고 그럼 다 됐어요. 그런데 이건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고쳐가세요. 무슨 회복? 관계 없는 상태, 죄인 상태, 죽은 상태가 산 상태 관계 회복이고 죄인이 회개하는 거고 구원받은 그리스도 죄를 지을 때는 철저히 회개했는데 그렇죠. 좀 더 심각해요. 이때 회개는 의인이 죄를 지은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때는 자녀가 아버지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제 회복입니다. 구분하지 무슨 회복? 관계 회복? 아까 지금 무슨 회복? 이게 철저히 안 되면 벌은 없어요. 왜? 주님이 다 지고 갔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 채찍이 있어요. 그래서 어림이 오기도 하고 심지어 가장 심각할 때는 육체 생명을 불러가요. 고린도전서 5장. 자기 아버지 아내를 보면 케이스 있잖아요. 하여간 거의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요. 얼른 고백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은 그냥 있으니까 지원 보낼 수 없으니까. 왜? 주님 몸에 붙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이해갑니까? 성령의 세례가 뜻이 많은데 성령 세례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주님 몸에 붙이는 거예요. 주님 붙어버렸으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네, 근래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근래 어디 서로 깨달았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 몸에 붙어있으니까 주님 머리니까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미 붙어있으니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주님께 붙어있어 어떻게 떨어집니까? 그래서 그게 안 되면요. 징계가 있습니다. 채찍이 있어요. 안 되면 생명도 영의 생명은 남아있지만 육체 우리 목숨 생명 있잖아요. 수명 다 못 끝내고 일찍 끝을 마칩니다. 주의 영광거리는 문제는 교회의 영광거리기 때문에 성경 속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수명도 다 살려면 얼른 고백을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 주님 처리 방법입니다. 육체 생명과 영의 생명은 다르지 않은 거죠. 그거는 교제 회복을 위해서 그때 회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어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구원받을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그 주기도 무이니까. 그럼 구원받았으면 해당되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때, 용서할 때는, 용서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용서해줘요. 전제 조건입니다. 그걸 하나님 용서해줘요. 좀 심각해요. 이 말 이해할지 모르겠네. 불신자 구원받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마음을 돌이켜.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화해하고 오느라 그랬잖아요. 화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죄를 지으면 심각해요. 그러나 구원은 그대로 생명 그대로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럼 회개는 티칭을 좀 해야지. 이거 안 하니까 막 덮어놓고 모을 때마다 회개, 모을 때마다 난 약간 좀 계속 맡겼는데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회개했으면 그걸 끝나야 됩니다. 그 신사 참배 때문에 요새 또 회견도 부려지는데 옛날이었으면 이제 끝내야지 또 하고 또 하고 나 그건 참 내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물론 신사 참배 죄는 큰 죄입니다.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나 한 번에서 끝이 나야지 모일 때마다 그 행사하고 참 이걸 어떻게 해서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네. 하나님 용서를 믿는다면 또 와서 또 용서해달라 그러고 또 시청 앞에 모여서 또 용서해달라 그러고 나 참 하나님 어떻게 처리할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분위기 만드는 건 참 좋은데 성경적으로는 또 별도로 우리가 정리해볼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그렇고 자 작업 옆으로 나갔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거듭날 때 믿을 때 칭의 그때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받는 것이고 다음에 성화의 구원 sanctification 그 대표구절이 뭐냐면 어제만 공부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뭐해라? 그 말은 첫 번째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닮아 살아가거라. 믿을 때 거룩해졌는데 그 거룩함을 밖으로 나타내라. 그 왜 이게 행위 구원자는 이걸 자꾸 들고 나와요. 왜 이루라 그랬지 않느냐. 믿는데 받을 때 말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 구원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너희는 받은 구원을 안에 두지 말고 밖으로 나타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느라. 영어로 멋져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내 발음 괜찮다 그래. 괜찮다 그래. 우리끼리 짜고. 참 킹 제임스의 표현이 좋아요. Work out. 드러내라. 너 안에 구원이 있느냐? 그렇게 졌느냐? 의롭게 됐느냐? 그걸 이제는 뭐래? 밖으로 들어. Work out.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 인격의 변화, 태도의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 거룩한 행실,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밖으로 드러내라. 이게 성화의 구원, 생대 두 번째 구원. 이때 구원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아요.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말입니다. 죄는 존재하는데 영향을 안 받아요. 죄 안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잘 되면 이해가죠? 이거 두 번째 구원이고. 세 번째 구원은 어제 전에 하다 말았는데 메모 마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천국에 들어간다. 누가 찾아보세요. 사모님 빨리 찾아보세요. 정신적으로 사모님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빨리빨리. 이게 세 번째 구원인데 4장 18절. 예, 크게를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요거는 잠깐 지금 요거는 두 번째 구원입니다. 또 악한 일에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영향 안 받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또 그들이 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들어가도록 이거는 장차 있을 구원 천국 가는 구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잖아요. 아직 우리 이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믿을 때 천국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아멘. 천국이 내 안에 왔잖아요. 아멘.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다가 장차 또 들어갈 천국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또 실제로 우리 몸이 들어갈 때였어요. 그걸 몸의 구원. 첫 번째는 영의 구원, 두 번째는 혼의 구원, 지정의, 생각과 마음, 성화, 인격의 구원이고, 세 번째는 몸의 구원인데, 천국 가는 구원. 그리고 우리 믿을 때 천국에 들어왔고, 장차 천국 갈 거예요. 그때 구원은 뭐냐면, 죄의 존재에서 해방을 받아요. 죄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천국 가면. 받으시면 아멘. 그러나 첫 번째 구원은 죄 뭐예요? 형벌에서 해방받고, 두 번째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영향을 안 받고, 세 번째는 죄의 존재에서 해방을 받아버려요. 그 세 번째 구원. 몸의 구원. 근데 그 몸은 장 목사님, 천국 가도 여전히 장 두 마리는 장 두 마리입니다. 장 영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상당히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재미라는 소리고. 그 사람, 그, 천국 다른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인데, 영광으로 변화된 그 사람. 할렐루야. 김씨가 박씨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예수 믿어? 다른 사람 되어버리면. 좀 적으세요.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 생각과 마음, 인격, 의지는 변화되는 것이고, 몸은 변형되는 것이다. 아, 멋지죠? 영은 믿을 때 물과 성류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면 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Born again, born from above, born anew. 어쨌든 간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 교체 원리 들어왔고, 그 다음 뭐죠? 혼, 인격은 변화되는 것이고, 몸은 천국 갈 때 변형. 우리 그 모습을 다 설명을 못해요. 영광의 몸으로 변형돼요. 세 가지. 이걸 전인 구원. 이게 뭐냐면, 적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번 살펴봅시다. 5장 23절. 살전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딱 표현해 주는데,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맞아요?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는 신분상 거룩 더하기 실제적인 거룩. 신분상 거룩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거룩한 삶이 흘러나온다. Work out. 알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목회자들을 신분도 거룩하고, 실제도 거룩하고, 신분도 거룩하고, 삶의 스타일도 거룩하고, 얼굴 표정도, 언어도, 말도 거룩하고. 진짜로 목회자도 언어가 참 중요하잖아요. 언어. 말한 대로 된다. 이런 말을 기억합니까? You can have what you say. 참,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우리 목회자는 언어가 평신도보다도 좀 더 실제로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김형석 교수, 그죠? 지금 99세입니까? 지금도 강의하시는데, 기독교 철학자 연세대 명예교수. 그분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분이 너무 나도 사실 내용은 다릅니다만 분위기는 그분이 강의하는 모델이 제 어떤 모델처럼, 저도 그렇게 참 작은 부흥회를 해서 부흥회식으로 하는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죠? 얌전하게 하고 싶은데 장로님 앉아서 얌전하게 안 되네. 근데 그분이 내가 한번 너무 목소리 마시죠. 김영석 교수 들어보시죠. 그분을 얼추 롯데 호텔에서 이제 점심을 대접하면서 좀 배우고 싶어서 한참 얘기하다가, 김 교수님 혹시 우리 목회자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좀 해주세요. 헤어지기 전에.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에도 이런 말이에요. 저는요, 목사님들이 좀 젠틀했으면 좋겠어요. 멋지죠? 좀 젠틀했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반말 찍찍거리지 말고, 실제입니다. 표정도, 또 언어 문제, 언어. 설교도, 교인들 책망을 해도
마음으로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죽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장모님 적으세요. 제발 좀 뭐해라? 젠틀해라. 장씨만 잘하면 돼요. 아멘. 장씨 아직 오늘 어? 임자 만났다. 이게 두 번째 구원. 그럼 주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친히 누가 그렇게 하신다? 주님이 그래요. 그냥 듣기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두렵고 떨리고 이러고 그래 놓고는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라 그래 놓고는 네 안에서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해줄게. 이게 무슨 법이다? 생명의 승리법입니다. 이걸 몰라버리면요. 평생 고생하다가 볼장 다 봐요. 아무리 노래 결심 별난 거 다 보세요. 해결이 안 돼요. 어느 정도는 돼요. 또 잘 빠져요. 그래 교인들 맨날 찬송 뭘 부르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맨날 그거 부르고 앉아있고 널 넘어 지오니 맨날 부르고 우리 그럴 궁벌입니까? 이제 좀 일어서서 주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야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소원도 주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이시죠? 주님 모습 살고 싶은 소원도 목사님 가지고 사시는 그 마음 누가 주셨다? 소원도 주고 행하게 하시고 무슨 법으로?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는데 제가 목회자 셈이나 분당에서 하고 이제 참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목회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목사님들 연세가 좀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이해 못하겠지만 난 요즘 목회자면 이런 부탁을 해요. 교회 목회는 70대면 끝날 수밖에 없다. 또 교단법을 따라야 되니까 또 주체 구성이 끝나더라도 목사로 사는 것은 주님 부를 때까지 영원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평생 일거리 하나 있으면 좋겠다. 평생 일거리. 혹시 그 세계 선교대 사무총장 하던 고스키 목사입니까? 뉴욕에 30년 했습니다. 30년. 옛날 친구인데 30년 만에 처음 만났는데 옛날 뉴욕에서 처음 같이 하다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저 롱아일랜드에 600만 불짜리 저택을 어마어마하게 놀랐어요. 7에이카 저택을 유대인 부자한테 저 600만 불짜리 430만 불 주고 샀다 그래요. 사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혹시 누나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그 책자 드릴게. 5일 동안 저 무료로 완전 무료입니다. 전부 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천국에 뭐 신학대 총장도 오고 뭐 선교사도 오고 뭐 하여간 뭐 뻑쩍쩍을 한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 주로 그분이 뭐냐면 인문학을 이해해야 선교지에서 선교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처럼 단도직입적인 메시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반기독교 철학자에 대한 분석 또 기독교 철학자 분석에 대해서 정말 아주 해봐. 그분이 공부를 또 누구 되는 말 그분이 국민학교 때 우리나라 물학 전집을 다 뗐다니까. 하여간 좀 특이한 나 그분 활동한 줄 알았는데 전혀 자기도 난 활동가 아닙니다. 난 그래 보는데 난 어릴 때 책을 너무 읽었고 근데 하여간 원하시면 그냥 신청하면 돼요. 뭐 등록이 뭐 밀려 있는데 내가 포인트 뭐냐면 그분도 은퇴 후에 평생을 일거리 찾았어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미국을 순회하면서 이게 부흥회는 요즘 또 별로 안 하잖아요. 또 한계가 있잖아요. 한데 또 대개 부흥회는 또 끼리끼리 주거니 반기는 끼리끼리예요. 한번 초청해 주면 한번 초청받고 참 세태가 묘한데 대체 오케이 그거는 개인 자유고 여행 중에 70을 넘어서면서 여러분 제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저 사랑을 받아주세요. 내일이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 유엔데이 유엔데이 10월 원래 옛날에 유엔데이를 공휴일이었어요. 내가 그래 엠파이어 빌딩 가서 유엔 빌딩 볼 때마다 저거 내 생일 기념으로 지어졌다. 그건 내 자유 아닙니까 그거야. 그 나는 유엔데이는 난 국제인물이 안 될 수가 없으니까 왜 생일 한 목사님 생일 내일 며칠입니까? 그러면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거야. 뭐 그래서 좀 생일을 좀 바꾸래 좋은 생일로.
뭐 북군의 날 화든지 자 그건 그렇고 우리 목사님 진짜 참고하세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만은 교회 은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생 우리는 목사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일거리 있는 일거리. 침신대학 총장 도하노 총장이 날 보고 말하기를 애틀랜타 맨즈 만났는데 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 목회자 이렇게 은퇴자 중에 이 실제 얘기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경제 문제 해결 안 되고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심심하기 짝이었고 9명이 따분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힘들게 한 명 정도 활동을 한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도 중에 딱 이런 마음 생겼어요. 아 이제는 찾아가는 사역에서 찾아오는 사역으로 바꿔야 되겠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동력이 떨어지잖아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생각났어요. 신분에 걸맞게, 뭐에 걸맞게? 이 목사 이거는 그대로 치를 수가 없잖아요. 목사 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또 구멍가게처럼 또 그만둘 수도 그죠? 두 번째는 사명에 걸맞게. 목사지만 날 보고 주님께서 뭘 하라고 하실까? 목사님 지금 젊으시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가 처음 뵙죠, 목사님. 예? 뵀어요? 제 되게 어릴 때 저를 만난 사람 인물이 미끈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여러분 참고하세요. 주님 사명은 사명이지만 거꾸로 뒤집어보면요. 지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제일 하고 싶은 것과 극히 관계했을 때가 많아요. 이해하죠? 제일 잘할 수, 제일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합니다. 나이에 걸맞게. 잠을 그 좀 크게 서세요. 나이에 걸맞게. 왜냐하면 주책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실수가 많지만 너무 도에 넘는 실수는 안 되잖아요. 그런 중에 주님이 저한테 준 감동이 뭐냐. 아하, 목회자를 세워라. 아들 같은, 동생 같은. 그래, 분당에 크리스찬 센터를 만들었어요. 매달 한 번씩. 그리고 내년부터 중부, 남부 지역, 그러면 또 도시 순회. 이제 부흥회보다는 목회자가 어쨌든 목회자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님. 그렇다 그래, 그렇다 그래, 그렇다 이제 목회자 문제 뭐 단순히 변명할 거 장로 집사 문제 아니고 결국은 목회자 목회자 문제. 단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 문제입니다. 지 문제 목회자.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이래요. 현재 뭐 구름 대전 모여요. 뭐 1년치 등록을 했고 그 김경식 목사 어떻게 되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떻게 되나? 오빠요. 예. 참 목사 오빠 두니까 괜찮네. 그럼 원래 사모님은 장신 아니네. 김씨예요. 뭐 지금은 장씨가 됐네. 김씨로 살고 있어요. 가정 얘기 여기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재미라는 소리고. 김경은 1년치도 1년 등록이야. 1년치. 김 목사님 참 내가 좋아하잖아요. 내 거기에 좀 출석을 했는데 그 서울에 있을 때 지금은 저는 광교로 이사 갔었는데 주로 뭐 한 전상 물어보세요. 오빠한테 주로 이제 끝나면 칠판 닦아주고 커튼 내리고 그 담당이 김경식 목사입니다. 너무 만만하고 착하니까 너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뭐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주님이 저한테는 이제 목회자시오라. 그래서 분당 대전에는 장경동 목사 교회를 빌려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제 친하니까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은 무슨 빌려는 세 군데 같은 메시지를 딱 이틀씩 하고 이제 주로 주제가 뭐냐면 혹시 한국어 꼭 나오십시오. 분당서는 매월 첫 주를 지나서 월화 낮에만 10시 반에서 오후 4시까지 3월달 주제는 새 언약과 성령의 가르치심. 4월달 주제는 성경적 구원론과 그날의 상. 5월 6월은 계속해서 십자고 생명의 성령의 법. 9월달은 은혜와 믿음. 10월달에는 거듭남의 비밀과 성화의 원리. 11월달에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 12월 마지막 때는 참 목자상과 제자도. 참 좋죠, 그죠? 우리가 참 목자 한번 내보고 싶잖아요. 이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주님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저는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떻게 주님이 저를 청소년 사역에 하다가 어른들 국내외 뭐 아프리카 오는 손에 하다가 이제는 딱 이제 자리 잡고 앉아서 목회자 가르치는데 목사님들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와 좋다. 뭐 별 사람 다 와요. 이건 그러니까 뭐 설교의 대가도 오고 스웨덴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주로 선교사나 목회자 사모들만 평소에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목사님들도 이 말을 참고해놓으면 훗날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겠죠. 또 지금부터 평생 할 일거리를 하나 해놓으면 인생의 건강도 좋고 의미도 있고 삶의 보람이 있잖아요. 자 그런 거로 이제 정리합시다. 첫 번째 구원은 뭐라고요? 죄사함, 거듭남,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형벌에서 해방. 두 번째 성화는 죄의 영향에서 해방. 세 번째 천국 가면 죄의 존재에서 해방. 그래서 오늘 첫날 공부는 로마서 5장에서는 신분의 변화. 무슨 변화? 신분의 변화. 자 다시 갑니다. 로마서 5장으로. 제 내일까지 내일은 제가 저 버지니아로 내려가는 문제 때문에 12시까지 못하고 11시 반에 끝마치고 점심 먹고 어쩌면 12시에 이제 자동차로 또 우리 김 목사님 수고하실 텐데 내려가야 할 테니까 오신도 뒤지적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그렇고 로마서 6장 6장은 우리가 옛사람 처리. 무슨 처리? 참 제 책에 있으니까 진짜 책 꼭 구해서 한 세 번쯤 읽어보세요. 방금 말한 그 김경식 목사 이걸로 주일마다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이 오해는 또 아들 그 집에 또 아들 딸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인데 참 그 집이 괜찮은 이유가 아들 둘이가 공군 출신입니다. 그 집은 그거 빼놓고는 볼 게 없는 집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다 했는데 옛 사람 처리가 참 중요해요. 이건 한 시간 할 걸 제가 한 뭐 한 5, 6분 만에 끝마치려 할 텐데 옛 사람이란 말은 거듭나기 전에 납니다. 나.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된 나는 생각과 마음과 몸이 아니고 영. Man is a spirit with a soul in body. 혼을 가지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2분설, 3분설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 강의를 3분설을 택하는 거니까 혹시 여기에 마음에 안 맞으면 참고 마세요. 근데 2분설이 되게 총신에서는 2분설로 밀고 나가는데 맞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영성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영성 설명, 3분설 해야 영성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2분설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 그런데 참고하세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헬라 히브리 영어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만 있어요. 참 이상하지 그죠? 혼, 영 이렇게 돼 있지. 영혼은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목사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참 그 신기해요. 근데 대개 우리 영혼을 때 혼을 주로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때는 혼의 구원, 인격의 변화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시작은 영의 거듭남이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빨이 더 맞아 들어가는데 참고 마시고 오늘 뭐 학문적인 토의는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은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영 그러니까 진짜 나는 영인데 이건 집입니다. 집 여러분은 장영춘의 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 이해갑니다. 하나님은 나 자체를 보고 있고 그런데 나의 집 영이 거듭나기 전에 아담의 죄의 속성으로 가득 찬 존재를 옛사람 그래 옛사람 이해가죠? 구원받기 전에 나는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죄의 그니까 영 자체가 죄로 뭉쳐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물어볼게요.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습니까? 죄인 돼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은 우리는 죄인이라서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잘못에 죄인 되었습니까? 아담 때문에 거저 죄인 되었습니까? 따라합니다. 죄인이 거저 된 것처럼 구원도 어떻게 받았다?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주님이 엄청난 값을 치렀잖아요.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줬잖아요. 우리 보고 하라 그러면 도저히 안 되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왜 옛사람 처리가 중요하냐 그러면, 죄가 옛사람을 일투로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 로마서 7장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가 짓는 게, 영이 죄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죄를 짓는다. 죄가 죄를 짓는다. 알죠? 죄가 죄를 지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근데 죄가 죽었단 말이 없어요. 왜? 사탄이 십자가 방사된 존재는 하잖아요. 사탄이 존재하면 죄가 존재해요. 하나님 죄를 죽었단 말이 없어요. 그 해결하려면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옛사람 죽여버리면 따롭다. 죄가 실직을 한다. 직장이 없어져 버려요. 죄가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죄 역량에서 해방된다 그 말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그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 옛사람을, 문제는 옛사람이 잘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한꺼번에 말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성경에 옛사람을 죽이란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죽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롱티칭 때문에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보십시다. 다시 하죠. 로마서 6장. 빨리 6장. 사실 이런 공부는 3일 정도는 한 7타임은 해야 1시간 반짜리 최소한. 교회 부흥회도 해보니까요, 보통 미국에는 부흥회를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 토요일 밤, 주일 한 4분쯤 하잖아요. 그래 하다 말은 같고, 그럼 내가 집회를 다니니까 워싱턴 DC에 혹시 그 여자 순봉계 여자 목사님 그 이정? 워싱턴 DC에 그, 아니 기도원이 아니고 그 이름이 지금 없네. 지난번에 그 목양교회 오셨다가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한 800명 그런 순봉교회인데 거기는 목요일 밤도 주일까지 하세요. 우리 교회라는 말이요, 순봉교회니까 가능해요. 장로교는 장로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지가 참석 못하니까 또 집회도 그래 안 했으면 체면 때문에. 실제입니다. 참 이게. 그럼 내가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 한 1500명을 했는데 수요일 밤도 주일까지 10번을 이야. 나 그런데 개인적으로요, 순복음교회 생명의 성령의 법만 깔아주면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열심이 있잖아요. 뜨겁잖아요. 또 충만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거기 생명의 법만 깔아주면 자리가 딱 잡힐 것 같은데,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내질 못해요. 이 모이는 게 몸에 안 배었으니까, 자꾸 안 모이려 그러니까. 장로님이 지금 마음 상당히 언짢아하고 있는데, 그런 건 회개하면 되고. 우리 현실이면 현실. 내가 시린이 순복에 두 번 연급하지 부흥회를 갔었는데, 아니 그 교회는 수요일 밤부터 주일까지 열 타임을 하는데. 그런데 참 이게 요번에도 뭐 이틀만 하니까 뭐. 그래서 제 책을 읽어보는 그 말은 또 전부 우리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자,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요. 자. 십자가에 뭐 한 것은? 자,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이미 못 박혔다 이 말은 이미 뭐 했다? 죽었다고 가르칩니다. 대체 바이블. 성경은 죽었다고 가르쳐요. 우린 죽이라고 가르쳐요. 롱 티칭입니다. 왜냐면 이런 데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애매 넘어가요. 내가 그제 오살리 기도원 부흥하게 되면 순사를 주하여선 죽여 주시옵소. 죽은 것 같지. 여러분, 미리 말할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뭐 해버렸다? 죽었다. 끝났어요. 이걸 모른다 그 말입니다. 끝났어요 이미. 잘 보세요. 옛사람 그다음 보십니다. 못 박혔나니 죄 몸이 죽어. 이 말은 죄짓던 내 자체가 실직을 해버려요. 내 몸이 이제는 죄 안 짓는 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게 정상적인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죄짓는 이유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또 문제가 생겨요. 율법 해방받았잖아.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 우리에게
하나님 욕하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고 효도하고 이제 욕하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욕하잖아요. 욕한다면 우리 보고 하라 그 말입니다. 하라 말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을 거란 말입니까? 자빠진단 말입니다. 예수 찾아라 그 말입니다. 무학선생 알죠?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데 예수를 만나자마자 율법기는 끝이 났잖아요. 해방돼 버리잖아요. 성경은 있지만 죄인에게는 역사하지만 우리 의인되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으로 왔고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해방되었으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없으면 요구 안 해요 우리한테. 목사들이 자꾸 요구하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율법은 육신에 준 법입니다. 네 힘으로 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하게 되면 교인들은요, 이거 본인 잘 몰라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성령의 인도받지 말고 육신 힘으로 하라. 이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본인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모르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의 작전은 네 힘으로 주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영의 인도만 받지 말아라. 성령 충만만 하지 말아라. 육신으로 해라. 이해가지요? 우리 이걸 많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라 공부하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만나 솔직히 물어보세요. 하나같이 안 된다 그래요. 되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잘 보세요. 율법이 해방됐다 말은 무법천지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그 말이었죠, 그죠? 생명의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무법천지가 아닙니다. 더 묵은 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주님이 다 해주니까 가볍게 느껴지는 건데 중요합니다. 율법이 해방됐다 말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다 없다?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요구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자 아니고, 요구 없다 말은 하나님이 해주시겠다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생명의 법이에요. 목회도 하나님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척 스미스 세상을 떠나죠. 강해설 이거 들어보시죠 목사님. 제가 그분하고 친했어요. 내가 이민 와서 30몇 년 오렌지 카운티에 살 때 그거 좀 다녔어요. 한국 초청도 했어요. 강해설교 대가 창세기가.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게 옛날 얘기인데, 아이고 나는 이 목회 주님 뜻이나 보다 그대 치우자 태평양 바닷가에 낚시하고 있는데 주님이 감동이요. 척 스미스야 너 목회 안 되지. 예,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줄까? 가르쳐 주세요. 그 우리 간증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속에 왜 목회를 네가 하느냐. 목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할렐루야. 아, 멋지죠. 그 적습니다. 그럼 나는 뭐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다 안다면 너는 요한복음 21장만 해라. 그 뭐죠? 내 양을.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내 양을 먹으라. 막 맨날 목사가 양 잡아 먹기 바쁜데. 먹으라 그러지 않고 뭐해라 먹이라. 잘 보세요. 그때부터 척스미스 목사님이 모든 프로그램 다 접어버렸습니다. 딱 한 가지만 했어요. 교인들을 말씀을 하는 강의 설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척스미스 강의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끝없이 끝없이 교회 부흥이 안 돼도 계속하는 거예요. 하는 때가 되니까 신기하게 모이기 시작해요. 지금 수천 수만이 모이잖아요. 같은 갈보리 이름 가진 사람이 수백 개 되잖아요. 교회들이. 나는 여러분 중에 정말 생명의 승의 법 누리면서 내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목회상의 일곱 가지 기본 원리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이제 10시부터 모일 텐데 정말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물론 성령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부흥되는 교회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른 프로그램 좀 안 해도. 아멘.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어디 세미나 갔다 하면 또 뭘 또 가져와서 우리를 또 실험하려고 또 6개월 하다가 그때 죽을까. 교인들 겁이 나요, 겁이 나. 뭘 또 하나 배워가지고 또 해보다가 또 안 되면 또 끊어 지우고, 교인들에게 시험 대상물이 돼가지고, 자, 그런 그렇고, 목회는 주님이 하는 거다. 요구가 없다 말은, 그것을 치운다 말이 아니고, 누가 해주겠다? 그게 뭐 무슨 법이다? 생명의.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다. 옛던 약 율법은 우리 보고 해보라는 것이고, 새 언약 복음은 주님이 해주시겠다. 너희는 믿기만 해라. 아멘. 우리가 할 일, 우리가 할 일은 경건의 연습, 경건의 연습. 할렐루야. 아멘.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겠습니다. 잘 보십니다. 요한복음. 거의 다 끝나가네요. 6장. 요한복음 6장. 57절. 이 조심할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해준다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 말이 아니고 우리 편에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 경건의 연습이에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던 양 율법은 행위를 요구해요. 새 언약 복음은 뭘 요구한다? 믿음을 요구해요. 그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기독교 두 수레바퀴 뭐죠? 믿음과 선행, 행함이라고 그러죠. 전 바꿨습니다. 자꾸 오해하니까.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 아멘. 이걸 한 번 더 넣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행함이 아니고 믿음에서 흘러나온 행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그랬으니까 선행을 많이 결과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선행도 어디에서 나온 거? 믿음으로 말미암은 흘러나오는 선행이지 어떤 뭐 체면 때문에 뭐 의식적으로 목사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냥 흘러나와야지.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할 파트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옛던 약 율법은 행위를 요구해요. 행위의 법이니까. 살인도 미워하는 건 해당 안 돼요. 모세 율법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에서는 살인이 돼요. 이게 달라요. 모세 율법은 행동 나타나야만 돼요. 이게 구약의 배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설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반드시 구약 성경 설명할 때는 십자가를 통과시켜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 해야 돼요. 많은 목회자가 구약 설교는 좋은데 그냥 그대로 내놔요. 구약은 율법 아래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약 설교할 때는 십자가 통과시켜서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게 안 해버리면 자꾸 교인들을 율법을 묶어놓고 육신을 동원하게 돼요. 지가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인도받지 아니하고. 새 언약 복음은 한 가지만 여기에요. 믿기만 해라. 뭐만 해라? 일은 내가 할게. 내가 나타날게.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57절. 살아계신,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은 여러분 성경 시간상 다 모르고 요한복음 5장 38절 28절 보면 나는 스스로 하지 아니한다. 뭐 하지 아니한다?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되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내 안에서 가르친 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성령 가르침 받았어요. 알죠? 예수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셨어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나를 보내신 아버님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을 곧 줄 쳐세요. 나로 말미암아서 이 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예수 먹고 사는 겁니다. 성찬식도 해당되지만 여기서는 그 뒤에 쭉 보면 말씀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 먹어라. 세 번 시작. 예수 먹어라. 예수 먹어라. 예수 먹어라.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That's my part. 예수 먹자. 다시 세 번 시작. 예수 먹자. 예수 먹자. 부산말로 예수 먹자. 예수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는 나의 파트입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예수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 우리 생명의 법 배울 텐데, 생명의 성령의 법도 내 생각에 어제도 보니까 목회자들 어제 좀 나오게 해서 오늘 밤도 내가 생겨서 평신도 따로 계획인데 내가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연속해서 오늘 말씀, 오늘 저녁에도 연속, 내일 연속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도 다 나오시고 목회 좀 연락도 하고 교인도 연락해서 또 이런 식의 부흥에도 좋잖아요, 그죠? 헌금 시간도 따로 없어요. 광고 그 안 돼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헌금 봉투에 각자에서 헌금함에 넣으시고 자유하십시오. 처음에 믿음과 감사로 또 인터넷 방송에 얼마나 힘을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헌금도 같이 알아서 하시고 부담 없이 참여하면 돼요. 그런데 나를 먹어라. 그러면 나로 말미암아 산다 말은요. 예수 먹는 것은 나의 파트예요.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혹시 케네스 헤이건 들어보셨어요? 그 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케네스 헤이건 직접 배웠어요. 그 학교에 가면 멋진 말을 참 많이 해요. 영성 센터인데 거기가 You do your part and I do my part. 주님께서 You do your part. 네 파트 네가 해라. 예수 먹는 거는 네가 해라. 나로 말미암아 산다 말은 내가 네 대신 살아줄게. I do my part. 장로님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 말씀 먹는 데 초점 맞추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게 대신 살아줄게. 내가 나타나줄게. 이런 원리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웠잖아요. 내가 장로인데 선하게 살아야지 배웠잖아요. 맞기는 맞는데 틀려요. 그는 인간의 의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육신을 동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돼요. 넘어져요. 오래 못 가요. 오래 가도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 사람이 안 그러니까. 하나님 이 비밀을 안 가르치면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부흥의 백날하고 뭐 백날 프로그램 다 해보세요. 근본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오래 가도 주님이 여러분 무슨 학교 뭐 많이 있잖아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한데 여러분 그건 뭐 또 3일 동안 하는 게 있죠. 그죠? 뭐 시계 다 풀어놓고 뭐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혼적인 프로그램. 주님은 말씀에 영에 들어가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무슨 청량 음료 마시는 거예요. 무슨 콜라 시원하게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법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근본 해결도 안 되고 오래 가도 하나님 받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영으로 한 것만 받으시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공부는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것 사람께 영어로 멋집니다. 제가 영어를 새벽에 배워가지고 낮에는 안 되네. If you eat me, 나를 먹어라. You shall live because of me. 나를 먹으면 나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 대신 살아줄게. 목해 너 대신 내가 해줄게.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말이 아닙니다. 우리 먹는 거예요. 말씀 먹고 성령이 가락하면 그냥 가면 돼요. 오늘 아침 우리가 숙소에서 잠깐 묵상 기도하는데 이 세미나가 솔직히 말하면 오래 계획된 것도 아니고 장소도 지금 뭐 준비 중에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좀 어설프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도 이런데 내 마음에 딱 주님의 감동이 너는 종이니까 그냥 묵묵히 그냥 네 할 거나 진행해라. 이해갑니까? 너는 그런 거. 여러분 저는 목회 세면하는데요 참 너무 좋고 한데 종종 주님이 저한테 주는 감동을 했습니다. 너 지금 재미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 참석해도 꼭 같이 하는 거 이제 두고 볼게. 꼭 같이. 그게 믿음을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5장 9절에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영어로 뭐죠?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걸로 많이 결정해요. 사람 많이 모이면 크, 적게 모이면 크. 장경도 목사 옛날 내 거기에 집회를 했는데 대전서 연합회 날로 한 말이 있으면 딴 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르고 장 목사님 부흥에 초청받으면 설교 잘하면 초청 안 합니다. 설교 잘 못해야 초청합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거기 이해갑니까? 이건 같은 장식일이 전해가 있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대전 그 교회를 좀 빌려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건 그렇고 나를 먹으라. 그럼 우리 파트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아직 공부하는데 오늘 저녁 내일 계속 공부할 건데 네, 근데 연결시켜서 막 할 테니까 알겠죠? 짬뽕처럼 공부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고 많은 목회자 날 보고 물어요. 목사님 목사님 강의 들으면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신다는데 맞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할 게 없습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이 생명 들으면요 주님이 다 한다니까. 그러면 낮잠이나 자고 뭐 성경도 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당도 나가지 말고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단 말입니다. 주님 이런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미국 사람 번역한 책을 하나 손에 들려줘서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노력하지 말고 노력해라. 이게 말장난인가? 그 책 안에 이렇게 설명됐습니다. 첫째는 try. try 하지 말고 effort. 같은 노력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try는 내 의지를 동원하는 거예요. 목사께 살아야지. 의지. 근데 그건 하지 말고 되지도 않는 거 맨날 벽에 서붙여 놓고 그러지 말고 이해갑니까? 어떤 애가 아침마다 벽에 서붙여 놓고 영어 뭐 다른 애고 하니까 얘가 실천 안 하니까 친구가 야 이놈 자식아 실천해라 하면 떼버리니까 다 떼버리고 새로운 게 공부는 내일부터 오늘 봐도 내일부터 내일 봐도 내일부터 얼마나 편안합니까 마음이. 우리 송구 영신회 때 뭐 구절 받고 지금 기억도 못 하잖아요. 얼마나 결심 많은 대부분 육신의 결심하다 보장다 인생을.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추라해하지 말고 뭐죠? 에포 그 책에서는 에포트란 어원 속에 맡기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 그 책에서 본 겁니다. 저는 은학자 아니잖아요. 맡기는.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맡기는 노력은 해라. 바로 뭘 해라? 경건의 연습은 네가 해라. 이해합니까?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 책에는 다섯 가지 요약했어요. 말씀을 먹는 거, 깊은 기도, 찬양하는 거, 액션하는 연습. 그 다음에 몸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몸이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몸 안에서 함께 자라는 거 절대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몸 안에서 제가 그제 주일날 롱아일랜드 그 게시물에 설교했는데 그 말 했습니다. 보세요. 손가락이 중요하죠. 손가락이죠. 이게 몸이잖아요. 그죠? 이게 장로님 아름답게 보이죠. 그죠? 보인다 그래. 보인다 그래. 아름답게 보이죠. 뭐 잘라서 던져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징그러워. 성도교회 떠나버리면 그런 존재가 돼버려요. 몸에 붙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몸 안에서 지멋대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성도라 저는 부흥회 때 마지막 시간 반드시 이걸 지켜봐요. 뭐 지금 설명할 게 많은데 뭐 예화도 좋고 많은데 시간상 안 할게요. 근데 우선 우리 공부하는 것은 가장 이것은 뭐냐면 나를 먹어라. If you eat me. 저도 이렇게 부흥회 돌아다니기도 오늘 아침 쭉으로 지금 내가 보는 잠언을 보고 있는데 날짜 맞춰서 잠을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쪼그려 앉아서 숙소에서 주님 또 잠을 보고 나도 먹고 나와요. 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나도 먹어요. 우리 집사람하고는 저녁마다 둘이 쪼그려 앉아서 그저 먹는 믿음 양식이 있습니다. 그 서로 대화하고 분석도 해보고 깨달은 거 나눠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If you eat me, you shall live
보소미, 네가 할 것은,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선행하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 선행의 원천이신 예수를 먹으라. 그러면 선행이 흘러 나온다. 이게 주님 받으신 선행이다. 보십시오. 장모사님 만만하게 줬다. 장모사님, 하나님은 목사님을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그동안 착각하는 게 많아요. 이 성경 원리는요, 주야 겸손하게 만들지 하나님의 방 만들지 않고 겸손하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잖아요. 주님의 겸손이 흘러나오게 만들지 이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체질이 바뀌어 겸손 체질로. 그러나 순서로 보면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겸손이 보십시오 흘러나오잖아요. 그때 그 겸손은 장 목사님 겁니까? 주님의 겁니까? 누구 거죠? 자랑할 것이? 이해 갑니까? 이게 복음적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겸손 흘러나오죠? 그럼 내 겸손 다 보잖아. 느끼잖아요. 그죠? 요걸 영광을 본다 그래요. 뭘 본다? 다시 말하면 영화로운 빛이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모여서 이거는 주님의 겸손 이래서 하면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라이프는 날마다 영광을 보고 영광을 뭐하고 돌리고 따랐다. 날마다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리고 정말 교회가 이런 복음적인 체질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존경받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 버리면요 장로님들 중에도 장로님 앉아 계시니까 만만해 줬다. 장로님 장로님 절대 이런 말도 시험 안 들 뿐이니까 이러지. 나 지금 저 사람 보고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지금. 딴 데 쳐다볼 때 얘기했습니다. 자, 그건 재미있는 표현이고 이걸 누리게 되면요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일배우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키운 교회인데 이런 생각조차 있을 수가. 난 그래 생각해요. 우리 목회자들이 내가 어떻게 키운 교회인데 생각 순간에 수십 년 목회 속으로 끈다고 말해. 한 방에 끈다버려. 주님께서 그 말 한마디로 계산 끝났다. 네한테 줄 상은 그걸로 끝났다. 네가 키운 교회 됐다. 기념표 하나 받고 끝내라. 퇴직할 때 퇴직금 좀 받고 끝내라. 나머지 계산 끝났다. 진짜입니다 이거. 나 그런 감동이 와요. 내가 이렇게 메시지 하잖아요. 물론 뭐 우리 김 목사님 뭐 방송국에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대접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밥은 줘야지. 사모님 밥은 밥조차 안 주지 않겠지. 그래 만일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자는 실제입니다. 오늘 밤도 강의하고 내 딸은 최선을 다해줘. 그런데 대접도 없고 뭐 자비도 안 주고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그 내가 섭수할 수 있잖아요. 한 1분 정도 지나가야지 이게 이 친구들이 이 순간에 수고는 끝나요. 이 말 이해가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아요? 지가 한 거예요. 저는 그 좀 약간 예민한 문제인데 세습에 대해서요 날 보면 무려 누가 제 사상은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하란 법도 없고 못하라는 법도 없어요. 물론 교단서 결정했으면 순종을 해야 되지만 교단 결정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나 내가 볼 때 대부분의 세습 문제는 육신에서 나온 것 같아요. 나 모르겠어요. 어느 개인 평가를 하지 맙시다. 그게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보내 지금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하셔서 내 근래 그저 분당에 살면서 뭡니까 동네 이름 광교 살면서 저 목회를 하나 주일마다 설교 안 할 때는 우리 주위에 큰 교회가 많아요. 그 소광성 목사교도 거기 있고 또 지구촌 교회도 있고 또 분당 우리 교회도 있고 또 뭡니까 갈보리 교회도 있고 하여간 요새 이렇게 다녀보는데 내 말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진짜입니다. 설교 잘하고 못하고 얘기 안 씁니다 지금. 옳고 그르고를 뛰어넘는 설교가 없어요.
전부 옳은 것을 택하자. 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잘 들으세요. 옳고 그르고가 기준이 아니고 영이냐 육신이냐 이게 기준입니다. 이걸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육신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착해도 죄가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걸 뛰어넘지 못하니 왜 교회마다 다툽니까? 옳고 그러고 때문에 다투잖아요. 옳고 그러고 따지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로님도 항상 옳을 거예요. 그 옳은 것이 육신에서 나오냐 영에서 나오냐 하는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근데 세습 문제도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옳고 그르고 그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지.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오느냐 지한테 나왔느냐 이게 복음이 그렇게 판별되지는 거예요. 오늘 공부하다 지금 중단하겠는데 로마서 5장에서는 신분의 변화 아담이냐 그랬었냐 옛사람처럼 하다 말았는데 오늘 저렇게 또 계속할게요. 그래서 오늘 저를 또 뭐 목사님 목회자 평신도 구분 없이 합시다 이제 그죠? 오늘 저녁 내일 오전까지 계속할 텐데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또 우리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해 주님.